고영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비즈니스 모델은 거래량이 많은 적자 기업을 싸게 인수해서 거기서 나는 물류량 확대를 통한 Q10 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고 또 거기에 쓰여진 자금은 그 기업을 인수하는 데 쓰여진 자금은 미정 상금을 이용해서 썼다고 오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자,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러니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 그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국내의 뭐가 이커머스 아닙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뭐가 아닙니까? 나스닥 상장 Q10 익스프레스 하려고 한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티몬이나 위메프의 정상화 방안은 갖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는 글로벌로 연결을 시키면서 갖고 해결하겠다고 있었습니까? 했습니다. 없었습니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건 관심이 없거든요. 나는 나스닥 상장에만 하면 되니까. 지금 본인이 말씀하 본인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위시 인수하는데 400억 한달 동안 유용했다고 하셨죠. 그 횡령입니다. 그거 하시고 한 달에 갚았는데 그 400억은 어디서 났습니까? 답변하세요. 한달 안에 갚은 400억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럼 위시에 유보된 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횡령해서 미정상금 이용해서 기업 인수하고 그 기업 내부에 있는 돈으로 다시 갖다 메꿨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인수 자금을. 그런 식으로 몇 개의 기업들을 유통해서 그것들을 인수하고 거기서 생긴 물류량을 Q10 익스프레스라는 것을 물류량이 많아야 상장이 유도되기 때문에 상장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판매 대금 등을 이용한 미정상금을 이용해서 본인의 나스닥 상장을 썼던 것이지 본인이 기업인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오류가 있으시냐면요. 나는 선의로 최선을 다했다는 반복을 하세요. 나는 좋은 기업인이라는 혼자만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오늘. 근데 하나도 괜찮은 기업인이나 괜찮은 회사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거를 본인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이후에 본인이 생각하는 재기 어림도 없습니다. 이걸 보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돈이 1조 이상 증발됐는데 그게 어딨나 말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닙니다. 할말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기업을 해보겠습니다. 돈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의 안 하시겠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이 그렇다라는 게 오늘 사건은 기본적으로 그게 답니다. 그 할인율 9.2%에 벌벌 떠는 돈들을 모아서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고 나스닥 상장으로 돈을 벌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정부 당국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질문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건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사기 사건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본인이 바꾸시려고 해도 잘 되진 않을 거예요. 오늘 더군다나 투명하지 않은 대답을 하셔갖고 국민들이 보실 때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2023년 5월 달에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 참석하셨는데요. 예. 그때 지금 팀원도 참석한 거 알고 계십니까? 잘 기억나지 모르시죠? 않습니다. 예. 다 모르시네요. 오늘 대부분. 그때 팀원도 참석했고요. 팀원이 발표한 자율규제 하기로 했던 내용은 대금 정산 중인 등을 이용한 이용사업자가 쉽게 할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연락망을 구축하고 소비자 집단 민원 발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수단을 자율규제한다고 했습니다. 자율규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예, 지금 네. 자율규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정위원장님. 예, 자율규제 내용 중에 제대로 결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뭐 결과적으로 지금 다 뭐안 됐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왜 말씀 그렇게 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원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잘못된 거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 잘하려고 바꾼다고 하셔야죠. 잘 됐는데 여기 와 있습니까? 이게 정부가 원했던 방향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걸 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도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율규제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시 답변하십시오.
예, 자율주의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잘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정산주기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산주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하기로 해서 당사자간의 계약도 저 체결이 돼 있습니다. 모든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지금 대금 유용 가능성이라든가 이거를 정산주기 기한하고 잘 연결을 못 시켜서 결국 뭐 이런 사태는 사실은 예상은 충분히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율규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야기도 했지만 그게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율규제가 제대로 된 정부 시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율규제의 결과라니까요. 자꾸 뭐 아무리 돌려도 소용없습니다. 제2제3의 이런 상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담보합니까? 그래서 아까 법이나 제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자율규제가 잘못된 겁니다. 예, 뭐 제도 개선 저 충실히 정확하게 대비하셔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네. 안 됩니다. 예, 금감원장님 안 보이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 1조 이상 되는 자금을 다 밝혀서 찾을 수 있는지가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어쨌든 예. 그렇게 할 의지와 저기 노력을 최소한 할 것이고 숨겨놨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저 오늘 뭐 제 구영배 참고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충분히 숨기고도 남았을 거예요. 뭐 단정적으로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어쨌든 자금 운영상의 특이점이라든가 이상한 상황을 좀 포착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전문을 한번 밝혀보고 오늘도 몇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요청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좀 이제 좀 더 섬세하게 못 봤다 이런 분에서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었다라는 예견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 금감원 공정이 오늘도 중기부는 없는데요. 중기부도 사실 안타깝게 종족장을 써서 지금 피해자들 다 보호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저 엄정하게 보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력해서 어쨌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